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여튼 뭐 어?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계산 문제까지 껏 탁월해. 어느 쪽이든 어디가 면접하는 사람이 유리하냐 아니냐는 언제나 결과론이. 그죠? 문제가 출제돼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수월했는지 난이도가 그건 어떻게 알아? 하기 전에 결과론이 언제나 그죠? 예. 예, 잘 본인이 선택해서 설계 시공 계산 문제가 머리 빡빡하고 좀 어렵고 불편하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유연물 기능장을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훨씬 빨리 합격할 확률이 커요. 그럼 유연물 기능장은 뭐 거저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연물 기능장도 저하고 제 강의를 수없이 반복해서. 근데 뭐 어차피 모든 시험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설계 시공을 면제 받으려고 유연물 기능장 하는 거예요. 설계 시공 격파하는 노력에 절반이면 유연물 기능장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빠를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 생각하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언제 기능장을 합격하고 그 시간 뺏기고 뭐 이렇게. 그럼 설계 시공 뭐 하는 시간은 뭐 어디 뭐 별도 하늘에 떨어졌어요? 가급적 저는 그래서 유연물 기능장 소방시설 관리사 이쪽으로 굳이 나한테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하겠어요 하면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나는 모르겠고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틀릴 것이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유연물 기능장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단 계산 문제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은 그게 아니고 설계 시공 하면 되는 거고 선택해서 설계 시공에서 점수를 오히려 밀어 올려서 점검 실무에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 예? 1차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2차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차의 핵심, 1, 2차의 핵심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 및 뭐예요? 소방 관련 법령이다. 이거의 암기다, 암기. 두 문자 방식으로 다 암기해야 된다. 제 교재 책 한 권이. 사실은 그것도 관리사 맞춤으로 상당히 특히 이 화재 안전 기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법령은 관리사 맞춤을 상당히 줄여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다 어떻게 소방 관련 법 다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관리사에 출제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법령을 줄여서 제가 교재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 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검정 기준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뭐 저기서도 조금 다르긴 다르죠. 점검 실무 강의에서. 우리 강의는 그래서 이 강의가 이 강의도 교재도 별도 있고 교재도 별도 있고 강의도 별도 강의가 있죠.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기본 강의로 넣어놨어요. 기본 강의. 1차 때도 기본 강의를 같이 하시라고. 2차 때도 다 엮어서 같이 돼 있어요. 왜? 그만큼 그게 핵심이니까. 핵심을 잡고 해야죠. 핵심을 잡고. 나머지 뭐 점검에서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즐기면 돼요. 즐겨. 점검 관련 계산 문제 10개 빼기 더 돼요. 그거 홀락 저 했는데 나왔다. 점수 깎을 것 보세요. 딱 맞춰버린 거 말이지. 나오기만 해요. 훨씬 출제되는 게 유리해요. 점검 현장 실무를 모릅니다. 아이 교재 다 있잖아. 그거 몇 개 돼요? 몇 개 되느냐고. 몇 개 안 된다고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이 물론 유리하겠지.
근데 뭐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다 똑같은 조건 아니? 현장 그 점검 기술은 합격한 후에 충분히 그 습득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합격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 그 이쪽 출신이 아니라 합격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그쪽부터 계속 일해 오신 분, 현장 밝은 분, 그분 저 점검하는데 그냥 따로 다니는 거 아니? 가서 무료봉사하는 거예요. 뭐 좀 갖고 와, 뭐 불러, 뭐 이렇게 하면 그 무료봉사한다고 따라다니면서 1개월이면 따라다녀봐요.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을 합격할 거부터 생각하세요. 예, 그만 얘기하고요. 그죠? 그래서 시험 준비에 대해서 두서없이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있을까 봐 얘기했어요. 그럼 교재 들어가 보죠. 예, 교재 제 1과목이에요 지금. 1과목 이게 1과목이죠. 예. 화재 역학이라고 하던가 뭐 연속공학이라고 하던가 하여튼간에 가만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 과목이 이건가? 1차 소방안전관리론이네. 그죠? 소방안전관리론. 제목은 그렇게 돼 있죠. 앞에 다 있어요. 우리 교재. 소방안전관리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여기까지 다룬다 이거죠. 그 저 범위 보면. 저 1과목이 하여튼 이 1과목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죠? 저희 때부터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저 합격할 때부터. 갑자기 기존 교재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저는 관리사부터 합격하고 그다음 기술사였어요. 나중에 기술사 강의를 들어가서 기술사 교재를 봤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고. 기술사 이론이 소방시설 관리사 1과목에 많이 이제는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교재에 없는 부분을 상당 부분 처음에 제가 기술사 쪽 이론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연속공학의 기본 이론을 많이 제가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교재 외에 교재 없는 내용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다 그게 출제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상당 부분 우리 교재 시대 여기도 제 강의에 들어온 내용을 상당 부분 80% 이상 수용해서 여따 교재에 다시 추가로 올려놨어요. 이론에 잘된 현상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잘못하면 1과목은 잘못하면 열심히 안 해놓으면 좀 이해도 필요하고 활약당할 위험이 있어요. 어려우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일 수 있어요. 기술사 이론 쭉 갖다 놓으면 교재도 없고 처음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기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이론 강의를 차분히 반복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끔 해놓으시라 이거죠. 연소 이론 이렇게 네요 그죠. 연소의 정의가 있어요. 연소 정의. 연소가 뭐라고 했어요? 연소 타는 건데 연소는 언제나 산소와의 반응이에요. 산소와의 반응 그죠? 이렇게 할까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하네요. 급격한 연소는 급격하네요. 래피드. 래피드한 급격한 산소와의 반응. 그죠? 산소와의. 그러니까 언제 연소 반응식은 언제나 뭐 플러스 O2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산소와의 반응. 이게 빛과 열을 급격화. 급격해야 돼. 빛과 열도 있어야 되고. 산소와의 반응. 이게 연소죠? 연소.